판소리.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로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부치는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장르이다.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노래인 회창과 일정한 양식을 가진 말인 아니리 풍부한 내용의 사설과 몸짓인 너름새 등으로 구현되는 대중적 전통은 지식층의 문화와 서민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대 8시간 동안 연행되는 동안 남성 또는 여성 소리꾼은 한 명의 고수의 장단에 맞춰 촌스럽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한 표현을 섞은 가사를 연행하는 즉흥 공연이다. 판소리는 17세기 한국의 서남지방에서 구판에서 무당이 읊조리는 노래를 새롭게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판소리는 지역적 창법에 따라 전라도 동북지역의 판소리는 우동편제라고 부르며 전라도 서남지역의 판소리는 서편제라고 부르며 경기도와 충청도의 판소리는 중고젤라 부른다. 한국이 급속하게 현대화되면서 판소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1964년 국가가 판소리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